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문다운의 진영은 노란색 테란입니다. 문다운. 뭔가 이럴 때 문다운이 뭔가 8배럭, 이런 전진배럭, 이런 플레이가 왠지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심풍운이 시작됐고요. 노재영 선수는 다시 한번 12드론 또 앞마당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 신발팜 22일님 스티커. 아씨. 아 갑자기 22일 왜 말 안 돼? 아니 22일 왜 말 안 돼 갑자기? 아 22일이 월급날이거든요. 아씨. 자 문다운 선수가 자 그냥 SGV 서프로 올라가네요. 예, 노재영 선수는 12도는 앞마당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문다운 선수가 방금 전처럼 긴장을 안하고 편안하게 게임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12드론까지 찍어내고 있는 노재상 선수죠. 노재상 선수.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여러분들 방송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사실 금요일은 나가 놀아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방송을 열심히 보고 계시네요. 자, 21 소닉도님께서 영상 감사드리고요. 천년상금 스티커 감사합니다. 정차론이 또 따라줍니다. 아, 노재상에게 또 한 번의 정차론. 네. 이거는 노재상 입장에서는 또 웃으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네. 아, 칸님의 영상이 암스리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또 SGV 괴롭히고 있습니다. 잡을 수도 있어요. 잡을 수도 있어요! 잡아요! 아, 이러면 사만하랄까 말이야, 말이야! 헐라셔라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야! 이러면서 드론은 좋아하고 있겠죠? 아, 이거는 노재 선수 또 너무 좋게 시작하는데요. 예, 이거는 또. 어쨌든 좋은 또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SGV가 왔지만 12도 앞마당에 쓰레처리 펼쳐지고 있는 노재상입니다. 소니 급수없음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니 나보고 못생겼다 이런 건 좋은데 나한테 급수없다라는 말은 뭔 드립이냐 새끼야. 진짜 불알 터트려 볼까 너 새끼야. 불알 두 개 다 터트려 볼까 진짜. 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 이상한 저주 달리고 있어. 못생긴 건 내가 알고 있겠는데 급속다라는 말은 좀 하지마. 왜 그래. 내가 여자라 생각해봐. 그러면은 인생 또 어떻게 살아가냐. 남자니까 그래도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희망적이지 못한 말을 해 자꾸. 쩡팡니스캉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가스 캐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죠. 소닉이 월급 100만원씩 줘서 직원들이 아 차라리 스타나 할걸 이런 소리 한대요. 그러면 소닉이 개화냄. 예, 우리 직원 중에 100만원 받는 직원이 없죠.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커맨드가 올라가고 있고 가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문다운 선수입니다. 소닉은 호비님 스카한게 감사합니다. 자 전력기가 또 자 한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닉님 얼굴을 보면서 인생의 희망을 담고 갑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아카데미가 먼저 올라가는데 선아카가 먼저 올라간다라는 거는 문다운이 이번에 초반부터 한번 압박을 한번 주보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노재상은 무난하게 쓰레 처리에 역시나 스파이어가 올라갈 것 같고 노재상 선수가 방금 전 파는 뮤탈리스 컨트롤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예, 소니 급수업다님께서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소닉님을 보면서 역시 남자는 외모보다 능력과 성격이라는 걸 배우고 갑니다. 아니 좋은 말 하다가 왜 갑자기 항상 하는 말이 왜 자꾸 외모보다는 그런 따름 아니 외모보다는 뭐뭐 외모보다는 뭐뭐 이런 말을 자꾸 붙이냐 그런 말이 있죠. 노력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공한 사람 중 노력 안 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아시죠? 저처럼 생기면 진짜 남들보다 한 3, 4배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얼굴 좀 더 잘생겨 키 컸어 봐요. 그러면은 아마 저는 열심히 안 살았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벙커의 마린들까지 이제 메딕들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푸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엠베까지 올라가면서 나갑니다. 나가요. 예, 네, 마린들 이제 메딕까지 끌고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같이 나갈 수 있고 원성큰인데요. 노재상 저글링 한기로 나오는 병력들 체크해야죠. 메딕 빠베까지 와요. 지금 성큰 두 개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려야 돼요, 지금은. 스파이어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개 더 늘려야죠. 자, 마린과 빠벳이 자, 악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저글링 한기는 바로 잡히고 있죠. 이러면서 마린들 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병력들 가고 있고 성큰을 네 개까지 늘리고 있는 노재상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문다운 선수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예, 무리하게 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큼만 짓게 하고 빼야 돼요. 그냥 자 어쨌든 타이밍적으로는 문다운 선수 나온 건 나쁘지 않았지만 예, 무리하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오버로드까지 이렇게 다 시합골을 하고 있는데 자 마린들 빼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오늘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예, 지금 제 여자친구가 안 보고 있으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예, 혼자 그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이제 사려고 이제 책을 사려고 이제 서점에 갔는데 아, 어떤 여성분이 아, 아니다 예, 또 말하면 또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자 비탈리스크들 털앤 천재 네 개죠. 자 비탈리스크 들어와서 한기 잡고요 지금. 자 이런 비탈리스크들은 계속적으로 자. 자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지금. 뮤탈리스크 돌고 있죠. 아 말해줘요? 아 말하지 마요. 아니 어떤 여성분이 제가 이제 아니다 말 못하겠다. 자 여러분들 뮤탈리스크 저글링까지 오고 있고 뮤탈리스크 한 개 추가되는 노재상입니다. 예. 자 뮤탈리스크 한 마리씩 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킨지네스까지 올라가고 있고 히드라스크 때 완성됐죠. 자 컨트롤 야 노재상 컨트롤 좋아요. 예 컨트롤 좋습니다.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20대 이제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어떤 이제 책을 보려고 예 그 책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아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순간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 내가 아프리카 BJ 소닉이라서 나한테 일부러 말 거는 건가 이랬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말하면 시청자들 또 화낼 것 같아서 아 말 더 이상 못 있겠다. 자 드론들 내려오고 있죠. 7시에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뮤탈리스크들 아 이러면서 마련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드라스크까지 나오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인데요. 노재상 히드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리입니다. 스티커링 감사합니다. 예, 아니 와가지고 저한테 그 제가 책 고른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냐.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마케팅에 관한 책이었는데 제가 아 저는 그냥 즐겨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도 그런 책을 좋아한다.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아 죄송하다고 그랬죠. 자 이러면서 비탈리스크로 마린들을 잡아주고 있고요. 컨트롤 좋아요. 자 이러면서 럴커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자 노재상 선수 디팔로 암드까지 올라가고 있는 노재상 빨라요 지금. 예 굉장히 빠르고 뮤탈리스크들은 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그 여성분이 아니 제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죄송하냐고 하길래 아 제가 보는 못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럴커 저걸링들 많습니다. 럴커 저걸링들 럴커들 보러 하고요. 자 이러면서 지금 3세기에 마린과 메딕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병익들은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노현 선수 자 병익들 모으고 있고 문다운 선수 입장에서는 이 한방 투앤백까지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멀티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나가면서 할 생각인데 문다운 이걸로 침착하게 싸워줘야 됩니다. 에 침착하게 지금 자 공일업된 병력들이고 메딕들까지 지금 자 탱크들 같이 끌고 가고 있죠. 지금 같이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쪽에 성큰 다섯 개의 커널까지 완성이 되고 있고 자 이거는 예, 누쟁 선수 병력들이 와서 같이 막을 생각을 해줘야겠죠. 소닉 중앙님 님께 수강이 감사합니다. 야 미리미리 멀티 견제하려고 럴커까지 가 있고요 누지사. 자 이러면 사베 아 그냥 갔으면 박았으면 됐는데 괜히 사베 잡으려다 스컬 움직이다가 예 하지만 디팔로에 다크섬 나오면서 탱크 3개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있습니다 누지사. 아 문다운 아 당황했어요 문다운 선수. 예 완전히 당황한 모습의 문다운이고 자 공일업된 문다운 선수 병력들 이제는 디팔로 나왔기 때문에 벌써 마인드 빨리빨리 깔아줘야 될 텐데요. 야, 누제상 오랜만에 하지만 그래도 에, 클래스가 영원하다라는 말이 정말 깔끔한 운영을 저그의 운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자, 문단서 긴장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러면서 마린을 내려오는 것도 비탈로 컨트롤해주면서 일부의 병력들을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자, 벌창기. 자, 이러면서 지금 마린 자, 이러면서 오브로드 잡아줍니다. 레이커 두 개인데 버로 빨빨 해야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무리예요. 무리예요. 무리하면 안 돼요, 문다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문다운 선수 게임 끝나 물리치료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나요? 왜 이렇게 아 드립 개썩었네 진짜. 아 내가 생각해도 드립 개썩었다. 얼굴이 빨개지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러면서 지금 벌초 두개 나가고 있고 문다운 선수. 공일업에 방일업인데요. 저글링과 럴커, 디팔러까지 있는 상황에 자, 이병력까지 드랍십 대비해서 저글링도 대기하고 있는 모습까지 좋아요. 자, 이러면서 저글링들 스커지 와서 빨빨 사베 끊어줘야죠. 자, 빨빨 끊어줘야 됩니다. 소닉 주말에도 소닉 랭킹전 진행되나 이러는데 예,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해요. 이번 주 휴가인데 휴가 완전히 반납했습니다. 예, 진행합니다. 당연히. 자, 이러면서 지금 디팔러 저글링 자, 오브로드는 시약바로 들어왔다 잡혔고요. 자, 유텔스크들 자, 메딕 한 마리까지 잡으면서 예, 지금 문다운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병력들을 계속적으로 배럭에서 찍어주면서 벌초로 마인을 깔아주고 있거든요. 예, 미소천사 개인님께서 배웅상이 감사합니다. 자, 사베 투기. 자, 이러면서 이레딧을 자, 디팔러기 뿌려주고 있고. 자, 어쨌든 그 스커지들이 안떠 있으니까 문다운도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누제상, 뭔가 그 병력이 생각보다 좀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지금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바베까지 끌고 메딕들까지 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 병행에서 들어오지만 다크섬이 있고요. 자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되고 자 럴커 공일업 방일업 자 이러면서 이레디 계속 뿌려주고 있는 예, 문다운 선수입니다. 문다운 선수 자 사베는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고 드랍시까지 이제 3기가량까지 나온 문다운인데 누제상 선수가 해체 하나 더 늘리면서 지금 뭔가 병력이 너무 적은데요. 근데 누제상 네, 누제상 너무 적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네 문다운 아 누제상 자 그러면서 다시 멀티 먹고 있는 문다운 선수인데 쓰리 드랍슈 내려가는 저글링 봤을까요? 자이 쓰리 드랍슈를 누제상이 봤을지요?
자, 이런 지금 사베는 현재 4기가랭까지 있고 공유업의 방위로입니다. 자, 저거는 나오면서 디팔러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3드랍십 이동하고 있습니다. 3드랍십. 자, 여러분, 3드랍십이 163이 태우기 시작하는 문다운 선수. 이쪽에 뮤탈과 그래도 럴커들까지 스커드까지 대비하면서 이제는 드랍십에 대한 대비까지 해주고 있어요. 플래그까지 뿌려줬고요. 자, 이쪽 드랍십 1에딧 뿌리면서 스커지 향기를 잡아주고, 자, 본인 쪽에 울트라스크 캐븐까지 올라가면서 저글링들은 빠릿빠릿하게 드랍십 오는 거 막을 생각해야죠. 자, 떨어지자마자 저글링들 달라붙어가지고 병력 줄여주는 거 좋습니다. 이러면 못 떨어지거든요. 자, 못 떨어지고 있습니다. 못 떨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문다운. 자, 마린 공이업 방역 유지 상황이, 자, 디펜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서 투드랍십은 7쇼래. 이쪽도 물이에요. 뮤탈과 럴커가 있기 때문에 물입니다. 드론 올라가다가 잡히고요. 자, 안마역 쪽에서는 스커지로, 아, 이거 한 개 못 터뜨려, 못 터뜨렸고. 자, 이거는 오자마자 세레 받고 있습니다, 드랍시. 아이고, 라사 마나라야. 바로 잡히네요, 바로 잡히네요. 자, 스커지 두 개, 아, 스커지 네 개가량 있습니다. 스커지 네 개 박아야죠. 빠세! 박으로 빠세! 빠세! 바로 가야죠. 아이고, 이거는 마린들이, 자, 스커지 잡으러 옵니다. 어우, 스커지들이 안 움직였어요. 디파르 다크썸. 자, 다크썸 뿌려줍니다. 자, 이러면서 뭐 정신없게 역대박 조심해야죠. 이러면 스커지로 싸매하게 끊고요. 플레이그 뿌려줍니다. 예. 그래도 문다운이 5시 월트까지 먹으면서 아무리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 저글링들 나와서 일부의 메딕과 마린들을 끊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울트라이스크가 나올 텐데 드랍업까지 노재선수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그래서 마린과 빠베 공이어 방역 벌셔드까지 옵니다 지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브로드의 드랍업까지 분명히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노재상 선수, 자, 스캔 풀어지고 있죠. 저걸 계속 맴돌고 있는 노재상입니다. 자, 이제는 팩토리까지 전향을 하고 있는 문다운 선수인데, 자, 다이 쪽에 럴커 한기와 디팔 한기 내렸고요. 이러면서 오브로드 12시로 드랍 또 가고 있습니다. 이제 흔들기는 노재상이 흔들어 주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자, 흔들기 시작하는 노재상. 상대방이 드랍 조심하면서 본진으로 정면으로 오는 병력들은, 자, 울트라스 보았는데, 자, 디팔러 다크썸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럴크 한기로 이쪽 털고 한시 쪽에 저글링들, 자, 떨어집니다. 저글링 순식간에 아드랄린 저글링들 털기 시작합니다. 이쪽 다시 쪽은 모르고 있나요? 3킬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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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글링으로 순식간에 건물들을 빠세고 있고, 자, 이거는요, 예, 문다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죠 지금은. 자, 어쨌든 다이 쪽에는 럴크 한기가 굉장히 많은 데미지 4킬을 줬네요. 4킬. 자, 디팔 한기. 자, 저걸링과 울트라들이 마인드를 해치면서, 자, 가고 있죠. 공여의 방사호. 그러면서 지금 벌처 한기 잡아냅니다. 저걸링으로 여섯 쪽 마린들을 줄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서, 자, 마린들 공여 방역 정신없게 계속적으로 드랍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문다운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저걸링과 울트라가, 자, 이제 다이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 마린들 있지만 저걸링들을 먼저 던지면서 쌓아주고 있는 노재사. 자, 썸썸님께서 두 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 우르 세기. 자, 사이언스 베스까지 있지만 럴커, 예, 또 와서 이런 식으로 압박 주고 본진에 또 떨어집니다 병행들. 아, 이거는 지금 짜증나죠. 예, 오브로드까지 먹으면서 다크선 뿌리면 싸우고 있는, 예, 노재상 선수고요. 자, 벌써 한게 오지만 뭐 어쨌든 쪽, 예, 다시 커맨드 들게 하고 한시 쪽에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노현 선수의 이거 끊임없는 공격. 자, 이 상황을 그래도 테란 문다운이 막아내면서 다시 라인까지 계속 돌려줘야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 가능성을 노재상이 아예 안 주고 있죠.
예, 뭐 테란이 계속 막으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물론 정말 잘 막아내면서 다이시 라인까지 완벽하게 돌리고 오는 병력들 계속 드랍에 실패를 노재상이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쪽은 그 문다운 선수거든요. 아, 저걸린과 비탈 계속적으로 자 각성을 뿌려가면서 압박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시 쪽에는 저걸링과 울트라 또 들어와서 또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고 있고 자 저걸링들은 계속 와요. 예, 계속 뭐 많지나도 이렇게 계속 와서 자 압박을 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 나는 거죠. 자 저걸링들 계속 갑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천을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걸링과 울트라는 자 계속적으로 가요. 지금 다시 쪽으로 자 어쨌든 저걸링들이 뭐 탱크 한 게 있지만 저걸링들이 계속 몸에 달라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울트라스크 계속 옵니다. 지금 자 울트라 저걸링들 여섯 초에 저걸링들 또 와서 벌처들을 잡아주고 있죠. 지금 이번 다음 경기가 김기훈 선수와 구성훈 선수의 매치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가디언까지 어택을 해주고 있고 문다운 선수 입장에서는 이 다시가 터지면은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벌창이 내려오지만 저걸링들 많아요. 울트라 한기. 자, 문다운 선수가 뭔가 그 첫 게임이라서 오늘 긴장을 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게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그런 그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뭔가 아쉬워요. 오늘 플레이에 있어서 신인치고는 패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뭔가 차라리 변수적인 전략을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만큼 아쉬운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즈가 나옵니다.